말씀드리 마시고. 자, 요번에 이렇게 바꿔서 뒤에 상대방을 저렇게 두드려. 자, 돌려서 반대로 두드려주기. 힘이 없어요? 어, 주먹 쥐고 두드려봐, 그러면. 자,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자, 깊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지금은 이제 각자 자기 안 좋은 부분, 아까 안 좋은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찾아가서 들이마. 신속히 한번 날아보세요. 패러글라이딩 탔다 생각하고. 원숙 씨도 날아봐. 새가 있네. 새가 나르고 있네. 마음이 추락했는데요. 다시 이제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연습을. 우리는 날 준비를 하는 거야 지금. 알았어요? 하나 둘 이렇게 날단 말이야. 왜 추락하냐고. 더 이상 추락하면 안 돼. 가짜 저거 가짜야. 저 새 아니야. 오래간만에 해봤죠. 힘들어도 계속 바라봐야 돼. 그래야 회복이 되거든요.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을 너무 눈이 바시면은 살짝 감을 수는 있지만 좀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요. 계속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 태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품에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어머니 품에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계속 주시하기를 해야 돼요.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최대한 바라볼 수 있는 만큼 있잖아요. 바라보는 눈, 너무 눈부시 막 감고야. 고요하게. 신 선생님 요거 가셔요. 바닥에. 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의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가 하면 이제 태양광선, 태양빛을 보잖아요. 이따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벗으면 되니까 지금 좀 따뜻하게 있어요. 그 빛이 두 눈을 통해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서서히 이제 정화하면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제 빛으로 창조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빛으로 창조됐다 하면 치유도 빛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양 빛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거죠.
너무 이쁘게 그렇네. 이쪽으로 노을이 뜨기 때문에 여기는 살이 좀 막해가지고. 예, 여기는 해 뜨는 건 별로야. 예, 약간 늦네. 늦기도 많이 늦어. 아주 요리 이제 서가지고 봐도 되죠. 예, 그렇죠. 예. 서서 봐도 되죠. 태양정상 우리 집이 더 좋아. 그 제방 거기 텐마루 거기. 거기서도 앉아서 바로 할 수 있고. 바로 누워서도 들어와요 거기.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딱 올라오니까 마음이 벌써 털리지. 불생불매. 깨어나지도 않고. 부모가 있다면 사실 부모도 없는 거였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 가짜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왜 나의 본성은 태어난 적도 없고. 신이 보통 보면 이제 외부에 있는 줄 아는데, 신은 내 안에 바로 내 자신이거든요. 의식 그 자체. 내 의식이 이렇게 주시하잖아요. 내가 가봐도 잘하고. 그런 거 그냥 무조건 믿는 거래. 맹신이라 하는데요. 이제 요즘 과학이 많이 이제 종교의 무지를 걷어내고 있는데, 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의심해볼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여러 가지 각도로. 그러면 거짓은 반드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게 이제 면역력이 약하니까요. 그 바이러스에 보면 잡아먹기가지고 한데, 이제 면역력을 이제 높이라고. 이제 음식도. 신 선생님, 근데 이렇게 뭐야, 음식 그렇게 이번에 이제 주소식 바뀌고 나서 몸이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아, 지금 날아갈 것 같죠? 진짜요? 예. 이 친구 피부가요, 완전 비단, 완전히잖아. 파리 새끼 낙상한다. 파리 새끼 낙상한다니까? 한 피부 한번 만져봐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한번 만져봐. 얼굴 한번 피부 얼굴 한번 만져봐. 아니, 피부 한번 만져봐요. 낙상한다니까? 남자 피부가? 우리는 막 각질 제거하고, 마사지하고 해도 두들두들한데. 완전히 이제 생식 마음은요, 열을 가하지 않는. 그러면 피부 미인이 됐죠. 신선생 피부 미인이죠. 예. 그렇죠. 예. 몸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나이 들면 뭐 이렇게 신체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린 그런 거 우리 안 믿거든. 소용 없거든 그거. 아, 이제 태양이 이렇게. 예. 두 시를 또 얼마를 짜고 있어요? 아, 예. 응? 오늘 뭐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응. 스님, 신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 이걸 다섯 병을 드시잖아, 하루에. 이거, 우와. 이거, 다섯 병. 이거? 응. 이거 뭐야? 그거가 파란 게 아마 양배추일 건데. 선생님, 양배추랑 네. 케일. 양배추. 이런 거, 채소. 응. 그리고 파인애플, 파파야. 네, 그렇지, 그렇지. 맞죠? 응. 그 다음에 요거는 당근 주스. 응. 사과? 사과랑 또, 사과 주스? 어. 이만큼을 짜가지고. 이거, 우리 거는 이거지. 아, 우리 저요? 우리 한 개씩. 와. 이거, 그거 하나 들고 가. 맛있어요. 응. 잘 먹겠습니다. 먹으면 안 될 거야. 안 주던데, 억수로 냉정하던데, 이게, 그게.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한 먹음 나중에, 혹시 드실 때 와가지고 얻어 네, 드셔야 돼. 네, 잘 먹겠습니다. 예. 진짜 많이 드신다. 양이 엄청나네. 그 속가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홍은숙. 아, 은숙이. 은숙. 은숙이라고. 네. 네. 제가 이렇게 뱉으면서도 되게 무거운 이름 같아요. 은숙. 아, 그리고 오늘 단식 하루째인데, 어떻게 좀. 일단 마음이 너무 편하고요. 첫날이라서 그런지, 배고픔도 없고, 배고픔이 없어요. 소변 잘 보고 있고, 일단은 단식보다도 이렇게 자연 속에 있으니까, 지금 그거 보고 만끽하고 느끼느라, 지금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뭐가 가장 좋아요? 몸에 집중할 겨를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아침에 태양 명상 하는 게 너무 신비롭고 경이롭다는 말?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마당에서 이렇게 햇볕 보고 새소리,
새들하고 교감하는 거, 계곡 물소리, 그냥 많은 걸 하고 싶더라고요. 주변에 좀 많이 둘러봤고요. 잠을 어제 못 잤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데 정신이 너무, 너무 멀쩡해요. 네, 맑아요. 어제 내가 이제 그 은숙 씨하고 이름이 매치가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난 그런 적 잘 없었는데. 어색하죠. 네, 너무 어색하고 이름이 자꾸 안 붙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밤새 이제 한 시간 정도 고민을 하다가, 아, 이름을 어떻게 짓지? 계속 이름이 안 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누워서 명상해서 계속 하다가, 오늘 아침에 내가 은행을 막 비비면서 하는데, 성은 홍시고, 그리고 아, 참된 나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참된 주인이 되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 주하라는 이름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받침자가 없어. 받침이 있는 게 제가 말하기도 그렇고, 남들이 부를 때도 좀 억양이 세 보였고, 그래서 제 이름이 좀 낯설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좀 불편했었는데, 마침 또 스님께서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스님이 정말 제 이름을 좀 지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찰나에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주화. 저랑 어울리나요? 주화. 너무 어울려요. 그래서 내가 주화씨라고 부를게요. 아니, 이제 주변에 개명을 주화.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랬었거든요. 누가 나를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참 나를 찾으라. 지금 쟤한테 딱 맞는 거, 이렇게 정체 없이 떠다니는 이 마음을. 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나, 참 나, 내가 있는 나 존재에 대한 그런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름이 불현듯 떠올라서 마음에 들면 내가 주려고. 아, 너무 마음 그냥 받아도 되나요? 공부 잘하면 되죠. 공부 잘하면. 아, 마음 편안하게. 불러주세요. 아, 주아 씨. 어때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내가 아침에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네, 너무 내가 뜻은 더 좋고, 이름도 좋고, 그래.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더라도 이제 그 쉬워요. 요즘은 그 가서 그 뭐야 그 법원에 가서 그냥 개명 신청하면 되거든요. 새롭게 태어나는.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뭐 늘 현재만 있지만 과거에 그런 불안했던, 또 아니면 내가 아팠던 나는 없고, 지금 건강한 주아. 아주 그것만 생각하세요. 맞다는데 제가. 그러네요. 새들도 고맙고. 상가지가 그렇다네. 어쨌든 힘들어도 좀 우리 신선생도 그 말은 하더라고. 아유, 그래도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그래서 좀 스님 자기는 좀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짜는데 옆에 있으니까 한 달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그걸 먹으면 몸에서 영양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가 포식이 안 일어나니까 내가 좀 참자. 최소한 3일에서 5일은 참아야 된다고. 본인한테 달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지러움이라든지 그런 거 충분히 올 수 있고, 구토정생도 나타나요. 머리도 아프고, 물 마시면 되고, 그럴 때 또 전화하면은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인 줄 아니까 바로 내려와서 조치를 취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늘 언제라도 든든해요. 우리는 든든해요. 스님 뒤에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천식을 일찍만 하다 보니까 잠이 없어. 불은 꺼놓고 있지만 그냥 앉아 있는 거거든. 자연을 좀 우리가 잘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누워서 고요히 그냥 있는 거지, 잠자는 건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바로 전화하면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조치를 취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 지금 보냈는데 오래 여기서 지낸 것 같지, 다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 운동하고 와서 샤워 한번 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안 그래도 샤워하고 저기서 이제 태양 명상 좀 하고 들어왔거든요. 아마 집에 있었으면 오돌오돌 떨고 있었을. 왜냐면 물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 좀 늦고 싶다, 편안하게 늦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스님 명상도 또 다시 보고 그렇게 이제 마침 또 이름까지 지어서 방문해 주시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이름도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주화라는 이름이 내 생각에는 아름답더라고. 아. 응, 아름답고 딱 맞아. 어울려. 얼굴하고 맞아. 은숙이보다는 주화가 더 좋아. 아마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다들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선물을 줘야지. 너무 감사해요.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 내가 어제 그 하루하고 반나절 단식했잖아요. 아, 부끄러워. 너무 네. 힘들고 몸이 이렇게 돼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랑 생체식부터 완전하게 다시 배워서 네. 속걸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 준비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먹고 싶었어요, 동치미. 동치미 뭐 특별하게 넣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 국물하고 먼저 좀 이게 급하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꼭꼭 씹어서 네. 오늘 이거를 한 어떻게 하냐면 한 우리가 예상 시간을 1시간 1시간 정도를 천천히 우리가 먹을 거예요. 그래갖고 또 요거 오늘 뭐냐면 상추하고 예, 견과류가 식사거든요. 상추하고 견과류 쌈싸고 이거는 우리 구독자가 콩하고 검은 콩하고 이렇게 들깨를 보내주셨다. 그걸 갈아가지고 생걸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랑 쌈싸하고 색깔이 완전 틀려요. 예, 완전 다르죠. 이게 그냥 막장처럼 된 거죠. 막장. 그리고 이제 용가 좀 있고 토마토, 당감, 양배추, 그다음에 골든 파인 그렇게. 용가는 있어요. 처음 먹어봅니다. 용가도 처음 먹어보고 요거는 네, 요거도 파파야도 처음 먹어보죠. 네. 드셔보세요 뭐, 일단. 아. 아니 동치미. 국물부터 먼저. 왜? 아. 먹을만해? 제가 생각했던 그런 김치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미지야? 그러니까 원래 탄산음료는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것보다 더 맛있고 깊은 김치와 음료의 중간 단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안 넣은 거야. 맛있어. 소금하고 그것밖에 없어. 풀 조금 넣었어요. 풀. 근데 이런 맛이 나지? 깍두기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봐. 저는 이제 쌈 싸서 먹을게요. 그리고 이 친구 내가 어때? 어때? 꼭 씹어야 돼. 응? 어. 막 삼키려고 그래. 왜? 맛있어. 아, 천천히 씹어야 돼. 무슨 삼켜. 이 사람이 말이야. 어떡해. 그러면 안 돼. 천천히 드셔야지. 그럼 되는가? 요 쌈은요, 요 견과류 있잖아요. 한 두 개 넣고요. 그리고 이 들깨 가루 요거 있잖아. 생들깨 가루 여기 넣은 거 막장. 좀 넣고, 이거 간 거의 조금 넣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싸서요. 그러니까 콩나물처럼.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이건 대기업에서 어떻게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응. 너무 맛있어서. 와. 나 아는 사람들 다 먹여주고 싶어. 근데 나는 이제 대중이잖아. 소금만 뿌려도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나 손에 미연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미연 이렇게 쥐었다가 뿌리시는 거 아니에요? 뿌렸나 봐, 아마. 쌈싸 먹어봐. 꽉 부어서. 쌈을 잘 못 싸서. 응? 쌈을 잘 못 싸. 내가 싸줄게. 왼손이 불편해서. 내가 싸줄게. 안 넣을걸? 요거하고 빛가나고 반도 안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봐. 꼭 씹어서. 맛있어요. 이 친구는 평생에 한 번 딱 하루 당식 해놓고는 막 죽을, 아, 오늘 아침에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 밥을 주는데 일이 좋아가지고 쌩 난리를 치니까 죽겠어요? 너무 맛있지? 내가 이거 좀. 근데 레시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아, 왜 그러냐? 아니 구독자분들 너무 이거 우리 구독자가 검은 콩을 보냈더라고. 약콩을 약콩 삶아가지고 들깨가루 말려서 새로 씻어서 이렇게 갈아놓고 그냥 그 좀 된장 그 전에 남아있는 된장에다 넣고 섞어서 후 저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된장에 꼭 묶여야 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된장 삶고 들깨 넣어서 먹으면 돼요. 주문하지 마세요. 제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진짜 견과류 넣고 먹어도 살이 포동포동 쪄요. 제가 스님의 그 근육질 몸을 봤어요. 어제 자켓 벗으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나 이게? 이게? 아니, 이런 것도 씨 어떻게 그런 근육이. 코코 씹어드셨어, 코코. 이게 생일염하고 다른 게 들어간 게 없는데도 맛있다고 난리네. 오염을 안 시켰으니까 음식에. 진짜 질리지 않은 음식. 잠시 새끼 먹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그냥 좀 그래. 이 가을 무로. 상추 하나 더 싸줄까? 맛있지? 진짜 맛있지? 계속 싸주셔. 계속 싸줘?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싸주는 건 상관없는데. 네. 저희가 꼭꼭 씹어 먹어야지. 계속 싸주지. 이건 다른 데서도 이렇게. 걸려. 걸려. 여기서 안 내려가야겠다. 신선생한테 붙어가지고 못 간다대요. 그러면 신선생 옆에서 재워줄게요. 오겠다고 막 사람들 줄 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 좋아하는 건데 여기서 또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왜? 너무 맛있으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맛있어. 눈물 날라. 사람이 이 절식이 이렇게 진짜 얼마나 맛있고 진짜 건강한 음식인지 잘 모르니까 내가 오늘은 직접 먹는 걸 보여주는 게지. 근데 집에서 이렇게 유기농 사서 이렇게 다 해도 이 맛이 안 나요. 그래, 환경이 또. 달 것 같죠? 아무 생각도 안 나. 이 맛만 생각나. 아, 그래? 어제 울고 아프고 했던 기억이 한 개도 안 나. 내가 진짜 밤에 막 죽는 걸 싶어가지고 내가 있잖아, 이 사람. 자기야. 내가 죽는 줄 알고 큰일 쫓아 내려가고 내가 진짜 목이 터지더라고 내가 말이야. 두 번 했어, 두 번. 아, 정말이지. 공포. 그래, 그게 허상이거든. 허개빈데, 그 진짜라고 실체를. 네, 그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침에 멀쩡하다는 게 제 일생엔 없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 이거 한번 먹어. 먹어봐. 나 나름 좋은 과일 많이 먹었는데 비교도 안 되네. 용가.
용처럼 생겼다고 해갖고 과일 같아서 용과 파파야인데 좀 숙성이 덜 돼가지고 아직 딱딱하지 그거는. 근데 맛도 달콤해 파파야도. 이게 생선식이 이렇게 에너지가 좋고요.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에요. 정말이지. 어? 이것도 정말이 진짜 백이야. 진짜 백이. 꼭 드세요. 아, 준다고. 나 준다. 나 트렁크는 안 가져와도 저거 들고 가. 아니, 내가 챙겨줄게. 요만큼은 챙겨줄 수 있어. 이거보다 더 챙겨줄 수도 있어. 맛있어. 먹어본 사람 맛있는한테 맛있다고 그러죠. 그러지. 한결 같은 이런 맛. 근데 가져가면 벌써 이미 변질이 되니까 뭐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 이게 희한해. 장수를 떠나면 음식 변질돼 버려. 그 맛이 안 나. 생채식에도 여기처럼 이렇게는 안 해봤었잖아요. 고기 먹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밀리는 게 없잖아요. 지금 쭉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이렇게 안 질리고. 밥 하나 안 먹어도. 힘은 힘대로 넘치시고. 남들이 뭐 얼굴이 노랗다 그러는데. 어제 할공산에서 스님. 몸. 20대, 20대. 나라 가는 줄 알았어. 우선 흥미도 못 내. 제가 힘들어 못 내서. 아. 몸은 휙휙 접혀, 몸이. 휙휙휙휙. 내가 좀 유연성이 있어. 나름대로. 안 해서 그렇지. 장난 아니야. 유연성이 있어. 응? 나 딱 주는 대로 받아 먹어요. 나한테는 애기예요, 애기. 우리 집에 오면은. 써서 믿어야지, 내가. 고소하지. 너무 좋지. 여기서 오염된 게 뭐가 있어? 다 봐봐.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거 안 먹는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생태식을 이렇게 배워갖고 가야 돼요. 생태식을. 어떤 것도 끓인 거 없잖아. 생정가루. 천천하게, 흡족하게 먹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면서 행복해져. 정말 저녁에 배고프면 딱 주스 한 잔, 신선해. 짜줘. 그거 한 잔 먹으면 뭐. 그러니까 이 한 끼로 스님이 지금 제가 봤잖아요. 움직이는 거를. 보고 있으면서도 안 느껴지는 거. 몰래 상상을 드시나? 상상을 드시나? 한번 뒤져봐, 냉장고에 뭐가 있는 거야. 뜯어봐, 냉동이고 뭐고 있어. 아무것도 쌀도 하나 없어, 우리 집에. 아무리 감출려도 감출 데가 없어. 그 창고에는 차, 소화물 차 이런 거. 택배 보내고 그런다고 그게 있는 거고. 그 과일 있고. 제가 구석구석 탐색 다 했어. 그랬어? 했었어? 없어. 주방인지 방인지. 그릇이 없으니까.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양념하게 말한 거야. 알았어. 이거를 찍어서 이렇게 먹어봐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기다 견과류 하나 올려. 응? 딱 이렇게 먹어봐요. 견과류 올려서. 식감만 다르지 이 맛이 계속 들어오네. 이거 동치미 담는 무는 따로 있지 않나요? 그냥 무인데 우리 집은 이제 약을 안 주고 하니까 그러면 하니까 작아 무가. 야생으로 비키우는 게 작은데 강이 나고 오래돼도 물컹해지지가 않아. 물려지지가 않아. 저희들이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길게 먹어야 되거든요. 생채식은 굉장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니까 오늘 저희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상추 좀 더 갖다 줄까요? 더 먹을 거야? 많이. 많이? 오케이.